아, 네, 원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벤츠 GLS 마을바울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3억 정도 되는 차고요. 그렇죠. 우선 마을바가 달렸다는 거는 뭐 벤츠에서 최고급 라인이니까. 근데 빨리 먹어야 돼요. 식당 못 가는 이유가 차 들어오면 주차해야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발렛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원래 오시면 안 되는데 CCTV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밖에 서 있으면 너무 더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이제 나와가지고 주차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공간이 좋네요. 여기서 그냥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밖에보단 여기가 시원하니까요. 그리고 발렛이라면 이렇게 입출차 기록지를 이렇게 적어야 돼요. 몇 시에 뭐가 들어왔고 이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네. 행사 같은 거 나가면 하루 종일 밖에 서 있어야 돼요. 네, 저도 호텔 같은 데 행사 가면 밖에서 이제 한 시간 서 있고 잠깐 교대했다가 서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대체로 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저희 발렛 하는 제 후배도 제일 잘생긴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렛 하면 모든 차를 아마 몰아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차까지 몰아보셨어요? 아, 저 롤스로이스. 근데 무서워요. 너무 비싼 차 보면. 근데 지금은 약간 좀 한가하신 시간인가 봐요. 예, 네, 오전이 조금 한가해요. 한가할 땐 여기서 뭐 하세요, 두 분이? 둘이 그냥 비싸 있으네요. 수다 떨어요, 그냥. 그래, 여기는 좀 시원하네요. 에어컨이 있네요. 그럼요. 이 정도만 돼도 천국입니다. 아, 정말요? 예전에 에어컨 없고 선풍기만 있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땡볕에 밖에 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저기 나무 그늘에서 피하다가 다시 햇볕에서 서 있다가 피하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대로 해가지고. 아, 네, 원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키 갖다 드리고 왔어요. 네. 차 키 좀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뛰어다니는 게 습관이 돼서 평소에도 막 뛰어다녀요. 하시면서 뭐 힘든 부분 이런 거 없으셨어요? 제일 힘들 때는 예전에 까르띠에나 이런 데 큰 호텔에 행사하면 땡볕 앞에 호텔 앞에 로비에서 이렇게 하루에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 매고 10시간씩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땀이 막 줄줄줄 와요. 왜냐하면 호텔이기 때문에 정장에 마이까지 다 풀 세팅하고 없으면 안 돼가지고 네,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이렇게 경사진 데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 항상 내릴 때 창문 내리시고 고객님 그 파킹 놔두시고 내리면 됩니다 그랬는데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중립에 놔두고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내리니까는 차는 그냥 기둥으로 박고 다리는 끌려가가지고 같이 차도 박살나고 본인도 다치고 하셨는데 손님은 파킹에 놔뒀다고 하는데 이제 사고 나자마자 사진 찍으니까는 그게 중립에 놔두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으면 브레이크 띄고 내리는 순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저희가 SUV 같은 건 확인이 안 돼요. 여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고개를 내밀어서 이렇게 가슴 쪽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파킹에 놔두시면 됩니다. 그럼 네 그러고 내리는데 저는 한 두세 번 목격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고 나면 트라우마처럼 자꾸 그 모습이 생각나요. 하면서도 항상 전방 주시를 하고 있어요. 언제 차 올지 모르니까. 아, 예, 맞습니다. 발렛비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업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발렛비는 그 지정한 업체마다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발렛 넣고 빼는데 4,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발렛도 4,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금만 가능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타고 오셔가지고 현금 안 가졌다고 돈 안 내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막 화내시고. 어떻게 해요 그럼? 아유 나 카드밖에 없어, 현금 없어 못 내,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요새 누가 현금 갖고 다냐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기 준비했습니다. 카드 주세요, 바로 결제할게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현금 아니면 계좌이체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발렛 업체 계좌번호를 줘요. 여기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계좌번호 줘, 내가 도망갈 사람 좀 생겼어? 돈 보낸다고 하고 손님하고 실랑이가 많았어요. 차는 몇 억짜리 좋은 차 타고 오시는데 그 발렛비 4,000원은 죽어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카드로 요새 단말기가 있어서 카드로 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차에 어울리게 또 행동하시면 되는데 또 이 발렛빈 되게 아까워하세요. 그리고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야 내가 주차할게 하지마. 내가 넣고 내가 빼면은 돈 안 줘도 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규정상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야 씨 내가 넣고 내가 세우는데 왜 돈을 받아? 나한테 돈 줘 그래요. 아예 아닙니다. 무서워요. 너무 비싼 차 같은 거 많이 몰잖아요. 기스나면 보험 처리하는데 이제 자기 부담금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저도 한번 사고 내면 한 달 그냥 무료 봉사합니다. 사고 나면 비싼 차들 신중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큰 SUV나 아니면 뭐 S클래스 뭐 7시리즈 이런 대형 세단은 타워에 못 들어가가지고 외부에 딱 주차하고 있습니다. 벤츠 GLS 마을바흐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3억 정도 되는 차고요. 좋죠. 우선 마을바흐가 달렸다는 거는 뭐 벤츠에서 최고급 라인이니까 처리장치나 이런 건 이게 최상급이고요. 디자인상으로 또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건 G바게. 저는 이 GLS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들분이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옷 갈아입는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들을 좀 발생하나 보네요. 네 맞아요. 옷 갈아입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는 돌발 상황이죠. 옷을 1분에 갈아입을지 5분에 갈아입을지 10분에 갈아입을지 모르니까 남자분이면 이렇게 쳐다래도 보지 여자분이 옷 갈아입는다 그러면 쳐다도 볼 수 없죠.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어요.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병원이 점심시간이라서 그때 빨리 먹어야 돼요. 식당 못 가는 이유가 차 들어오면 주차해야 돼가지고. 배고파서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예전에 이렇게 발렛 타고 대리운전할 때 햇반에다가 주로 많이 먹었어요, 부스에서. 근데 지금 삼각김밥 많이 먹어요. 제일 빨리 먹고 제일 간편해요. 근데 빨리 먹는 게 습관 됐어요. 뛰어다니고 빨리 먹고 거의 마셔요. 국물에 말아서 빨리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빨리빨리 먹고 빨리 준비 안 하면 놓치거든요. 밥 먹는 시간 3분 끝. 감사합니다.
35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여기 있으면 자동으로 다이어트 돼요. 그러면 발렛은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 예전에 렌트카 업체 대표를 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이제 가진 거 다 날리고 빚도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당장 이제 처자식이 두 명 있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늘이라면 내일 돈 나오는 게 이제 발렛하고 대리운전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10시간씩 발렛하고 밤에는 이제 뭐 한 5시간에서 6시간씩 대리운전 뛰고 그렇게 했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제가 발렛을 꾸준히 계속 했을 거예요. 발렛하고 대리운전을. 지금은 이제 발렛 전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그 2019년 11월 1일에 그 찌푸에 입사해서 네. 열심히 영업해서 찌푸에서 또 아주 우수한 이제 판매왕을 했거든요. 발렛하고 대리운전 하다가 찌푸에서 마지막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잡고 이렇게 예, 영업을 찌푸에서 진짜 먹고 자고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찌푸에서 한번 인생이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찌푸에서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또 강연을 한번 하게 됐어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예 동기부여하고 멘탈 이렇게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왜 발렛 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일하던 업체가 이 킬버스라는 업체예요. 제가 3년 동안 여기 대표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발렛하면 옛날 마음도 생각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또 간절해야 되는지 또 강제로 또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땀 흘리고 하루 뛰다 보면 왠지 모르게 후련합니다. 원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연극을 접고 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열정적으로 약간 나이트클럽 웨이터처럼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막 해서 제 나이에 벌 수 없는 큰 돈을 벌었고요. 이거를 또 렌트카 회사를 강남에 차렸습니다. 차렸다가 이제 가장 믿었던 지인한테 배신당해서 차도 다 나이였지만 빚도 떠안게 되고 집, 뭐 가진 모든 걸 진짜 신기루처럼 한 번에 싹 날리게 됩니다. 당장 신용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바로 뛸 수 있는 게 이제 대리운전, 뭐 발렛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돈을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는데 제가 노가다나 페인트 칠하는 거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체격이 좋거나 뭐 튼튼한 게 아니라서 진짜 몸으로 하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노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존경받아야 돼요. 와,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그 땡볕에서 진짜 나르고 공사하고 너무 힘들었고 저 한 일주일하고 열을 알아누웠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고 제가 또 운전이나 이런 거는 또 좋아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운전에 관계된 거니까 이제 대리운전하고 발렛을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리운전할 때 가슴에 되게 많이 찔렀거든요. 이 상처가 있어요. 흉터가 가끔 이 흉터 보거든요. 볼펜으로 이렇게 찔러서 흉터가 있어요. 아, 진짜 흉터가 있어요. 자그만 게 되게 낮았어요. 모나미 볼펜 갖고 예. 계속 찔렀어요. 흉터를 그냥 계속 찔렀어요. 원래 허벅지를 찔렀는데 볼펜으로 허벅지는 아무리 찔러도 예. 그냥 시원해요. 아픈 게 없어요. 그냥. 근데 가슴은 살이 없으니까 아파가지고 운전하면서 그냥 계속 찔렀던 것 같아요. 요새 오토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찔렀던 것 같아요. 무릎 운전하다면 죽을 뻔했거든요. 껌 씹어도 안 되고 커피 마셔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상처가 나면 이게 통증이 아프니까 그냥 저한테는 훈장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 상처가 없었으면 아마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진짜 좋은 분도 있지만 돈 그냥 바닥에 던지는 분도 있고 그 발렛비 몇천 원 안 낸다고 현금 없다고 소리치고 화내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하면 이제 저희 돈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이제 가끔 가다가 차에 이제 500원짜리 동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동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없어지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만 원 정도 없어진 것 같아요. 만 원 내나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 사비로 만 원 드려야 돼요. 손님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네. 차는 명품이고 외제차고 좋은 차인데 마인드는 또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고객하고 싸우거나 그러면 무조건 저희가 잘리거나 지기 때문에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선 발렛을 한다 그러면 하대하세요. 무조건 반말은 이제 기본이고 뭐 이렇게 많아서 물론 좋은 분도 있어요. 좋은 분도 있지만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발렛하고 대리운전하는데 어머니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공부 열심히 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도 돼 보이는데 열심히 해. 저런 아저씨처럼 저렇게 주차하고 안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는데 아, 그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침 그 찌푸 지점장님이 제 발렛 일하는 업장을 왔다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뛰어다니니까 수소문에서 번호 알아내셨나 봐요. 야, 찌푸 전시장에 어디 어디 지점장인데 자네 되게 웃으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 발렛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영업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이게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시장에서 정말 진짜 먹고 자고 죽을 각으로 했는데 그 1년이 네. 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1년 동안 거의 한 180억 정도 매출액을 올린 것 같아요. 아, 180억 자동차를 네. 판매하신 거예요? 네, 빚도 거의 대부분 갚고 차도 선물로 두 대를 받았어요. 회사 본사에서 한 대를 줬고요. 저희 전시장 대표님이 또 레니게이드 한 대를 주셔서 두 대를 또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정말 행복했었죠. 이제 찌푸 판매왕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 출연하고 했던 영상들이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빵빵 터지면서 이제 동기부여 강의를 뭐 보험회사라든지 뭐 피트니스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한 군데 두 군데 다니다가 이게 반응이 커지면서 예, 이게 또 이것도 확 잘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준영 씨는 뭐 말 잘하고 원래 잘했잖아요. 원래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강연에 도전하는 거는 저도 진짜 큰 도전이었거든요. 무서웠어요. 자동차 영업하면서 강의에 도전해가지고 롱런하거나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없어서 똑같이 전시장에서 정말 불 꺼진 전시장에서 악착같이 연습했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뭐 50명이 있다, 100명이 있다, 뭐 500명이 있다 가상의 인원을 세워두고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은 아마 동기부여 강사로 찾아주는 데가 많아가지고 또 너무 행복하게 또 저의 또 에너지나 기운을 이렇게 전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간절해야 되는지, 왜 절실해야 되는지 이렇게 발렛하고 대리하는 사람도 정말 노력하고 정말 절실히 하면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났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죠. 약간 닮은 사람 있죠. 윤종신, 아. 유해진, 예. 뭐 가끔 박지성 씨 닮았다는 주단태도 가끔 나와요. 아. 그래서 아마 평범한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노력하면 또 이렇게 이룰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